뭐야? 아, 자르반이 잘하네요. 네. 제가 이제 동주 형한테는 말 걸기가 좀 힘들고 지금 내 시청자분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김동수님께서 방송 중에 누구 때린 적 있나요? 지금 내가 이거 이런 멘트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서 하게 된 얼굴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씨 어떻게 하지? 한댈 때도 되게 아프게 때릴 것 같은 그 주먹이어가지고 아 저런 주먹이 아파요. 마디가 두꺼운 쪽이 큰일 났네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 새겨듣고 계시는 겁니다. 제 말을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주세요. 네. 이게 아 근데 이게 우선은 그 3렙 타이밍에 레드블루를 먹은 정글이 내 카정을 당해서 죽게 되면 정말 꼬여요. 완전 다 꼬여죠. 갱루트나 이런 게 다 꼬여죠. 아 근데 카운터 자르반이 선볼러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스틸을 당할 걸 진짜 몰랐어요. 저 스틸을 당할 줄 생각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르반이 블루를 먹고 레드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에? 레드 아, 블루 먹고 레드 안 먹고 저한테 온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와딩 싸움이거든요. 그런 네. 게 서포시. 아 근데 제가 올 거라고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블루 팀이다 보니까. 그거 그리고 스마 이걸 제가 스틸 당할 거도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W를 네. 끝까지 드시래요. 응? 이게 무슨 소리야? W 쓰고 아.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다 마시면 고스트 라이더가 된대요. 고스트 라이더. 이렇게? 고스트 라이더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무슨 소리야? 고스트 라이더. 무슨 소리야? 아, 지금 그 얘기 하는데 계속?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시청자가 아까 W 끝까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 구라예요? 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아까 시청자 저도 잘 모르니까 들어가서 한 판도 안 해봤고 맞대잖아요. 그거 맞대잖아요. 뭐가 아니라고 그래. 이게... 다 먹어야지 공격력 오른대잖아 지금 시청자들이. 뭐 다 먹고 움직일 수도 있어? 다 먹고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봐요. 김당군이 들어왔어요. 끝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뭘 끝까지 먹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끝까지 안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수 형이 무슨 술 먹고 나쁜 짓 했어요? 아니 계속 이게 뭔 소리야? 왜 뭐가? 술을 끝까지 마시고 고스트라이더라니 이게 뭔 말이야? 무슨 소리야?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계속 논노해. 뭐야? 무슨 소리야? 지금 뭔가 게임이 무거워요.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건 네. 우리가 할인되는 챔프를 어떤 그 판매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상대 챔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이번은 자르반이 지금 보셨나요 자르반 갱킹력? 아 이 카운터 경을 한번 당하니까 와 이게 정말 힘들어지네 게임이. 자르반이 좋아. 자르반이 진짜 좋아요. 네. 그건 진짜 확실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어찌 플레와 다이아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찌 골드와 다이아인가. 형 어쩌다 골드까지 내려갔어. 와 6렙이에요? 7렙. 어 카타가 벌써 7렙이에요? 마관신이 나왔어요. 빠르게 아 처음에 킬 먹고 바로 마관신 사서 왔네요. 어 근데 나를 잡으러 오네? 더 신기한 거. 왜 그러냐면 레드 쪽에도 와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닌데 와드 안 돼 있을 텐데. 아 이게 방풀인가 보다 이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방풀인가 보다. 어쩐지 처음에 자르반이 그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지금 얘가 그렇게 정확하게 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 아 이거 못 잡고 죽어요. 못 잡고 죽어요. 그렇지 못 잡고 죽지. 아 여기다 우리 레드까지 먹을 텐데. 이게 뭐 제가 이제 변명은 아닌데 제가 이제 어떤 다 프로그램에서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플레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서 하는 것만으로도 핸디캡이에요. 이거 봐. 와 핑을 찍어도 모르는 우리 편은.
자, 자, 그래도 스키 잘 넣었어요. 스키 잘 넣었어요. 자, 따라 붙으면 자르반 지금 스키 안 들어와요. 스키 안 들어와요. 아, 이 잘 맞췄는데 아. 신비한 화살을 2키로 피했어요. 자르반이. 아, 잘 맞추긴 했는데 CC기를. 그 잘 맞추고 이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자르반이 블루가 있어가지고 쿨이 왔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방풀이라면 이게 결 어휴 씨. 저기 학살. 아 카테나 쓸어 담는 그림. 아, 저기 실력 차이가 있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정글이 풀어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라인업끼리 뭔가 좀 차이가 좀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 그렇네. 그 CS 차이도 많이 벌어졌고요. 지금 전 라인이 힘들어요. 그러게. 유일하게 서로 터치를 안 받는 탑 라인조차도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러게. 이게 탑라인은 이상하게 처음에 5픽인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탑라인도 아니고 일단 아까 전에 처음에 자르반한테 죽었잖아. 와 근데 CS가 65개예요 좀 많이 먹었네. 거기다가 지금 가고 있는 템트리가 네. 열정의 검 그런 게 아니라 탐욕의 검 같은데 완전 완기할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트린다미어가 그렇죠? 네. 스마 타이밍도 스마 타이밍인데 지금 올 것까지 생각해서 어떻게 도망갈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 쿨을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일을. 지금은 근데 오기 쉽지 않아요. 너무 멀리. 아, 아 왔어요 왔어요. 왔네. 아 일을 남겨놨어야 돼 그래서. 왔네. 오네. 그럼 무조건 오네. 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변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도 이제 자기가 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세팅도 좀 안 맞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또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방풀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자기에 맞지 않는 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요. 글쎄. 아 근데 미드 갔어도 지금은 아, 차라리 미드가 낫을라나? 잘 모르겠다. AD 애매하네요. 근데 만약에 형이 미드를 갔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됐으면은 어떤 정글도 못 버텨요. 같은 팀 정글이. 지금 이거 레드 왜 먹고 있는 건지 알아요 상대가? 내가 먹으면 가서 카운터 치려고.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봐요. 내가 먹으면 자르반 탑이에요. 자르반 탑이에요. 100%와요. 자르반 탑이에요. 카타가 와요. 카타 봐요. 와드 없을 수밖에 없거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자르반은 약간 방풀 냄새 나는데 카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 한번 오긴 왔는데 안달하지 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한 대를 못 때려가지고 또 랭가가 안 죽은 것 같아요. 왔어요 봐요. 왔어요 100%죠. 왔어요. 그냥 지나가는데요? 아니 미니언을 잡고 있는 거 보고 지나가는데요? 뭐지? 아닌 것처럼 하려고 방풀이. 어? 맞네. 저기 미쳐 날. 아니야 로밍 간 거 로밍. 저 더블킬. 아 카타리나 지금 매장에 없죠? 아. 다행히 라인이 클리어가 돼가지고 우선 타원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진짜 그 되는 게 레드를 잡고 있는 걸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데 보치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카타리나가 방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자르반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야 방풀이. 아 근데 내가 스마를 정확하게 썼으면 괜찮은데 그 상황에서 그 스마를 못 써갖고 뭐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왜 본로밍을 뭐 레드를 지나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1차 타워가 깨진 상황에서는 저 자기 들어오는 정글 입구는 와드가 돼있기 때문에 확 돌아서 간거야 2차 타워 뒤쪽으로. 그러니까 카타리나의 플레이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잘하시는 분 같고 잘하는 것 같아. 자르반은 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미드 블러디를지 미드가 주포라는데 아 뭐 신고조인? 대격변의 카타리나의 2까지. 전장을 지배하고 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살아나가고요. 아마 자르반이 잘 커가지고 이지럴 딜이 박히질 않을 거예요. 그러게. 아 정글 그라스는 아닌데? 이 스킬 메커니즘이 정글에 맞지 않는 메커니즘. 아니 근데 형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 때에서도 정글 그라스가 되게 많아요. 아 있다고? 아니 핫해요. 있다고가 아니라 요즘 많은데 그래? 진짜? 아 그래요? 많아요. 어떤 걸로 되는 거지? 정글 그라스가? CC가 좋잖아요 우선. 벽을 넘어다닐 수도 있고 궁극기도 리신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약간. 아 그래? 슬로우 CC가 있고 그게 전진기고 벽을 넘을 수 있고 궁극기가 상대를 튕겨낼 수 있고. 네.
같은데 형이 그라가스라는 챔프를 미드를 갔다고 해서 게임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정글, 그러니까 어쨌거나 같은 팀 정글은 망하는 거예요. 자르반나한테. 모르시네. 막 들어오죠. 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블루가 있기 때문에 대격병 쿨이 얼추 왔으니까 갑자기 그냥 꼽아버리면 죽는 겁니다. 블라디 같은 애들 웅덩이도 못 눌러요. 아, 카세가 뒤로 왔어요. 웅덩이 못 눌렀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웅덩이가 뭐야? 피해 웅덩이 못 눌린 것 같아요. 그날 다이브시죠. 아, 타워 데미지를 자체적인 실드와 잔나의 실드로 깔끔하게 마무리 막아내고요. 내가 왜 해설을 하고 있냐 근데? 잠깐만, 아니 이거 미드였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긴 하고. 포탑이 파괴되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롤마켓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할인 챔피언을 못 한다는 거지 우리가. 아. 근데 원래 그런 게 또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걸로는 랭 게임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약간 팀한테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하고 싶어 했진 않아요. 근데 시간 15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시나요? 마우스 쥐고, 아직까지 마우스 쥐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AFK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었죠? Away from keyboard. 그렇죠. 네. 뭐 랭가가 AP 랭가네, 간만에. AP요? 네. 추정차에 팔목보고 대나왔던데. 근데 랭가가 아, 이게 처음에 부딪히는 이게 몸통 박치기는 처음에 부딪히게 되면은 멈추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반달하지 마. 근데 롤마켓 한 게임 하고 나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가 딱 부딪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트린 다미어가 좀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 좀 네. 많이 기울었어요. 그렇죠. 저 쉽지가 않아요 게임이. 강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원래 5리포 원래 4리포 정도인데 9리포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아, 저게 영역이 좀 생각보다 작군요. 네네. 어... 취중분들하고 이렇게 밑에 게이지가 나오네, 그거 마실 때. 네. 그 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되는. 아. 아... 이게 맞네요, 당군 말이. 뭐라고요? 아까 당군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지금 자르반이 템이. 와, 동업의 장로에다가 솔라리까지 나온 상태에서 헤르메스의 자벨이에요! 전멸 잘 썼어요. 전멸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스킬로 깔끔하게 도주를 했고요. 다행히 0킬 7데스 면했네요. 네. 0킬 7데스는 면했고요, 지금. 네. 여기서 제가, 분단의 방패를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동수 형님이 저한테, 흑하 형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뭐요? 게임 끝나기 전에 3일체 완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방패 없이 칼만 들고 싸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오른손잡이면은 네. 칼을 오른손에 쥐어야 되나요? 방패를 오른손에 쥐어야 되나요? 아, 그냥 뭐! 오, 저 딜은. 그렇지. 와, 방금 그 딜은 최소한 대파에 지금. 와, 공허 대파에, 와! 대파 없잖아요. 억제기가 파. 아, 대파가 아니라 데캡. 네. 죄송합니다. 공허 데캡이에요, 공허 데캡. 18분. 와. 아. 선픽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먼저 라인을 내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한 건데, 결국 안 맞았네, 라인이. 지금 미드는 왜 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못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 에어컨을 틀었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호시장이 폭, 아, 호시장이 된다. 폭항이 폭발을 안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말 더웠거든요,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잘 밀었어요. 잘 밀었죠? 와, 이런 게 원래 이게 그라가스의 매력이거든요. 토스 해주는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딜이 아, 럭스야 서폿이죠. 아, 보마 가자 나왔어. 오! 자, 더블킥. 아, 블라디 피웅덩이. 하지만 EQ를 쓴다고 하도 못 잡죠. 예. 카탈리나. 제압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잡았어요, 캐릭터님. 어, 잡았네요. 뭐 정중이격으로 맞춘 건가요? 그렇죠. 오. 네. 그래도 그 호크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와드를 계속 사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와드, 저는 와드를 안 사는 생각이 더 신기하던데, 아까? 와드 안 사는다는 얘기 듣고. 템세탁이라고. 네. 게임을 좀 못했어도 템이라도 빨리 뽑아서 덜 싼 척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사실 아까 저도. 네. 이제 와서 말씀드린 거지만 멘탈이 나갔었어요, 중간에. 그냥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제가 내 개인 방송할 때도 솔랭 네. 다이아에서도 다리우스를 해요. 네. 그때 아마 보셨던 분들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다리우스를 하는데 네. 그냥 멘탈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왜요? 옆에서 누가 긁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참 못된 놈이네요. 근데 뭐 어차피 뭐 네. 매너를 운영할 필요 없어요. 뭐 롤은 뭐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런 사람 일일이 태클도 필요 없고 그냥 깔끔하게 리포트 한번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저요? 네? 저요? 리포트 한번 누르세요. 저 자르반. 그렇습니다. 빠세이! 아, 에어컨 온도를 너무 높게 낮게나. 얼겠어요 저희. 제가 아까 실내 온도가 19도길래 18도로 마셨더니 얼어 죽겠어요. 이거 노렸지난 새끼야. 노렸지 새끼야. 요런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글은 킬을 먹는 정글은 잘하는 정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시를 먹여줄 줄 아는 정글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0킬 8대 3어시 네.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이제 온이 되니까 네. 표정 좀 펴주시고요 형님. 지금 실버 1까지 왔어요? 아니 그쵸? 그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죠? 그 플레이 5에서 네. L이 낮아져서 만나진 게 아니라 네. 그냥 듀오를 한 것 같아요 상대가. 그렇습니다. 네. 아,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잘못된 거죠. 네 정말 씨. 네. 베테랑의 플레 5단계 빵점. 빵점. 네, 3일째. 빼도 박도 안 되는 포지션이에요. 진짜 이거 저주받은. 이거 봐요. 이 빵점이 몇 명 있는지 보세요. 플레 5에. 베테랑 몇 명 있는지. 다 내 식구들이거든. 저 사람들의 70%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올리지도 못할 거. 네. 여기서 그냥 살자. 플레 어차피 찍었고. 김기봉님은 소환사님의 친구입니다. 플레 5까지 올라왔대요. 좋은 친구 드셨네요. 네. 근데 제가 네. 지금 형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전 경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롤마켓이 잘못했어. 롤마켓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 맞다 형 고정 아니죠. 저 이거 홀씨 형이랑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홀씨 형이랑 이걸 해야 돼요. 아 그때 장건웅 선수가 롤바타에 나와서 사장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홀씨 네. 못한다 못한 줄 말만 들었지.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다. 아 그건 롤바타잖아 그거는. 네. 네. 나와서 저희 그래도 이거라도 한번 할까요? 그 낮게임 직원 중에 장세환 씨 계시잖아요. 네. 홀씨 형이 롤마켓을 하는 날에는 네. 숨어 계세요 어디. 숨어 계세요. 왜요?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하거든. 세환아 숨어 있어 어디에. 네. 자. 콜라스는 행복이 있다.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네. 여기까지. 오늘 아주 그냥 굉장히 훌륭한 챔피언 다리우스와 오늘 앨리스와 자르반. 아, 앨리스와 자르반. 여러분들. 카타까지. 네, 카타리나 앨리스 자르반 반드시 구매하십시오. 비싸도 좋은 거야, 것들은. 근데 확실하게 아까 제가 다리우스한테 느낀 건데. 네.
그렇게 말리고 템이 밀리고 하는데도 누굴 죽이고 죽어요. 어, 그러니까 저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상대 한번 검색해보니까 플레이였다는 거. 이상하네. 네. 어떤 게, 어떤 게요? 라이엇이 이상해요. 라이엇이 잘못했죠. 시스템을 네. 뭔가 진화지만 유저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진짜 많은 분이 품고 계세요. 어떤 걸요? 고수들조차도, 다이아 1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네. 아니, 나는 실력이 정말 다이아 1인데, 네. 노가다 다이아 1이랑 같이 있는 게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챌린저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은 게임수를 해야 되고, 시스템이 뭔가 좀 지금, 저 자르바 아이디 외워두시려고요? 아니요. 저 자르반이 지금 실버라는 제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듀오로 한 거예요, 듀오로. 대리로. 근데 5픽이 아니었잖아요. 아. 실버 1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맞서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거 승급시켜주려고 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실버 1까지 내려온 거야? 아니,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거 듀오예요, 듀오. 어? 듀오라니까요? 5픽이 아니었잖아. 아, 5픽 아닌, 1, 3픽, 1, 4픽도 걸려요. 아, 1, 3픽, 1, 4픽도 걸려요? 지금 이 상황이 듀오예요, 무조건. 아니, 실버 1이 그 승급전 대신해 준 거라니까. 아, 그럼 다른 애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카타리나, 버킹 티모.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냥 3시적 넘어가자. 왜? 하면 형이 충격받을 것 같아. 잠깐만. 실버 1이야. 미치겠다, 진짜. 잠깐만. 잠깐, 멘붕 방지 옆에 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오, 미치겠다. 골드 3야. 예. 형이 1픽이었잖아. 어. 형이 1픽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니드라, 시간대가. 미니드라. 형, 내가 포장해 줄게. 빨리 그냥 포장지를 찢지 말고 있어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깐만. 아니죠. 이게 잠깐만. 맞는 거야. 아니, 형, 이거 맞는 거라니까. 잠깐만. 아니, 형이 골드 1 정도인 거예요, 지금. 뭐라고? 형이 골드. 아, 뭐라고?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골드 1 정도의 형이 지금. 골드 4! 아니, 생각해보세요. 골드 4! 실버 1! 이게 시간대가 낫셋이거든요? 낫셋이는 기본적으로 서치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픽과 5픽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까 플레이기도 나왔던 거예요, 저도. 내가 플래티넘 2까지 너랑 같이 랭게임을 했었잖아, 나. 했었죠. 했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실버랑 같이 게임을 하는 거야. 그게 나아요. 그게 더 재밌지 않나요? 대신 형은 그게 있잖아요. 도금 플레이가 있으니까 그건 영원히 남는 거고 대신 게임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지금 표정이 이걸 한번 할까요? 네. 이걸 한번 할까요? 지금 표정이 약간 네. 어떤 표정이시냐면 네. 막 이런 뭐 방풀이나 이런 거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본인 자신한테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대변기 소변기 타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화장실 유리 있죠, 유리. 나 자신이다 생각하고 보여주세요 한번 이따가. 자. 네. 골라스는 행복이 있다. 해피머니 함께하는 알뜰장만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잘못했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네, 다음 주에 봬요. 끝난 게 아닌가? 아닌가 뭐 더 해야 되나 봐. 잠깐만요. 자, 네. 끝났네요.